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서른 살? 네. 그냥 가해 없다. 그리고 너 서른 살? 네. 우리가 정신 연령이라는 말이 있잖아. 네. 넌 근데 할머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 네, 알겠어요. 네. 친구들처럼 밝게 살아보지 못했을 네, 거고 서른 살 먹고 있도록 맞아요. 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네. 하고 싶은 거 그거하고는 굉장히 네가 삶 자체가 멀었을 것이고 넌 그냥 모태솔로야. 이렇게 이쁜데 키도 늘씬하네. 그러면 왜 모태솔로일까? 하다못해 24살 먹은 내 조카 년도 만나고 다니고 네. 2박 3일 그럼 지 혼자 자겠어?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가정의 환경이 가장 큰 거고 가정의 네. 환경이라면 부모님들이겠지. 네. 누구랑 같이 있니?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살고요. 부모님은 이제 따로 되셨지? 네, 따로 되셨어요. 오래 되셨지. 어머니는 그럼 연세가 어떻게 돼? 6, 7년 정도 되셨고 엄마는 67년생이고 원숭이띠? 근데 이제 옛날 사람이라 2년 뭐 늦게 신고하고 약간 그래서 막 56? 엄마도 이렇게 보면은 엄마도 서른 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도 서른 살 때는 이제 너도 낳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고 네. 잘 살아보려고 막 하셨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너희 엄마 굉장히 강한 여성이거든. 강하신 네. 분이야. 맞아요. 성격도 강하고 그 좀 고집스러움도 많이 맞아요. 있으시고 그리고 나이 이제 삼촌보다 몇 살 더 많으셔? 네 살 정도 더 많으신 거야 너희 어머니가. 네. 근데 참 너무 늙었다 니네 엄마. 몸이요. 몸도 그렇고 몸이라 하면 외모도 되시고 놈들이 보면 이제 50대 중반이시잖아. 네. 근데 너무 늙으셨다. 그 늙었다는 게 여자가 늙은 건 모르겠어. 고생이 많아서 그런 고생이 좀 많았죠. 계속. 그러면은 엄마는 왜 그렇게 사셨을까? 아빠를 잘못 만나서? 저는 그 영향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봐. 그 아빠도 봐서. 그럼 아빠도 아빠도 어떻게 보면 엄마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아빠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아빠가 또 그렇게 나쁘게 못된 짓 안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그게 상대성인 거거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궁합이라는 거거든. 맞아요. 너는 어떻게 보면은 아빠하고 헤어지면서 사는 지 오래됐지? 네. 20살 때부터. 그럼 횟수로는 지금 10년 정도 회가 바뀐 거잖아. 그럼 네가 20살 때는 너도 성인이고 네. 네가 다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그거지. 아빠고 엄마고 하물며 지금 너도 내가 살고자 하는 것보다 너무 틀리게 살았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바람에 잘 살고 싶고 아빠 입장에선 처자식 낳고 잘 살고 싶고 윤택하게 살고 싶고 네. 엄마 나름대로도 고생 안 하고 아이들 잘 케어하면서 가정 남편 뒷바라지 해주면서 엄마도 꿈이 그런 거였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너 역시도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도 학창시절 겪으면서 넌 아마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일찍 시작했을 거야. 맞아요. 진짜 빨리 했어요. 너는 돈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삼촌이 아까 너는 정신연령이 할머니라고 그랬잖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넌 돈이라는 걸 벌써 지금 쓸 줄도 몰라. 그게 가엾어. 솔직한 말로. 진짜 열 번이 생각하고 뭘 사요. 만 원짜리 사더라고. 미치겠다. 그리고 막 커피숍 가면 친구들은 맛있는 거 먹잖아요. 속옷이나 좋은 거 사고 이쁜 거 사 입냐? 너가 지금 서른 살이면 엄청 이쁘고 섹시하고 뭐 이런 것들 엄마 그니,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삼촌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지. 거. 그러면 네가 지금 서른 살인데 네. 지금 너희 엄마 같이 아니면 60 넘은 우리 이모들이 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왜 그러냐는 거지. 아빠는 왜, 엄마는 왜, 너는 왜, 왜 그러냐는 거지.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있잖아. 네. 친구들 정말 너같이 안 살잖아. 네.
걔네들도 집이 별로 그렇게 윤택치 않은데 걔네들은 질릴 때 질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맞아.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그런단 말이야. 또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부질없는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치? 아깝고 어차피 뭐 근데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때가 있지. 네. 30대 29이었어 작년까지만 네. 해도 이제 29은 다시는 안 와. 그치? 네. 30이야 30? 마찬가지로 서른도 다시 나올 거야. 이 얘기는 우리 어차피 죽어. 삼촌이 너보다 먼저 죽겠지. 한 20년 정도 빠르니까 내가 먼저 죽겠지.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 그거랑 똑같아. 맞아. 저 맨날 그런 생각 좀 자주 해요. 그러면은 지금 다 아끼고 아끼고 좋아. 네. 아끼고 아끼고 좋아. 네. 근데 너가 너 스스로한테 상을 안 주고 너 스스로한테 네가 제대로 안 해주면은 남들이 세상이 하다못해 세상이 이렇게 떠도는 게 운이라는 게 있다면은 운도 너한테 안 와. 알겠니? 아 그런 게 나를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세상에 말이다 길거리에 피어있는 잡초들도 있잖아. 네. 이유 없이 세상에 나온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야. 네. 너 인성도 올바르고 남들한테 욕도 할지도 모르고 손가락 받을지는 더더욱 안 하고 옳고 바르게 착하게 잘 살아왔어. 그럼 너를 근데 네 스스로가 왜 홀대를 하냐고 그렇지. 이해가지? 네. 이 얘기는 한편으로 바꿔 얘기하면 자신감 갖고 살으라는 거야. 자신감. 봐. 네 때문에 너처럼 울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 엄마 때문에 울고 가정 때문에 울고 응? 잘 안 울긴 해. 그렇게 참고 네 스스로 그냥 그 옛날 뭐 허벅지 꽂은 거 가면서 네 혼자 그냥 모든 걸 감내를 하는 건데 삼촌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울고 싶을 때 울어. 가장 어떻게 보면 너보다도 더 가엾은 게 너의 어머니? 왜냐면 그런 네 모습 너 힘들 건데 내 딸을 우리 아무게 아플 텐데 그런 거 보면서 네가 꾹꾹 참고 엄마 아플까봐 엄마 신경 쓸까봐 네 스스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는 더 아프지. 첫 번째로 궁금해서 왔으니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너한테 관대해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로. 그리고 아빠 엄마의 삶을 비판하지 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당들이 하는 사주팔자. 네. 1982년도 뭐 매달 며칠에 신아무개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 신아무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각본같이 좀 맞춰지고 채워져. 엄마 아버지는 사주팔자가 너무 높게 태어나다 보니까 팔자가 셋인 거지. 아.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 스스로 정말 당신들도 사랑해서 두 분이 만나서 너를 낳은 거잖아.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고 부딪히게 되고 또 부딪혀서 그냥 튕겨지면 되는데 이 부딪혀서 나간 양반은 또 다른 쪽에 가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시게 되고 또 하시는 일마다 족족이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빚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서 결국은 팔자대로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고 엄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부터는 네 팔자 네가 타고 난 거야. 제복 많아. 제복 많아. 근데 지금 너는 지금도 너는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아까 너보다 조금 나이 몇 살 더 먹은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 비슷한 거 딱 하나. 자존감이 급 추락. 자신감 어디 갔어? 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맞아요. 지금 백순이? 일은 하는데 무슨 쪽에 일하는 거야? 진짜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영업 경리인데 영업 나가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그 회계, 재무, 경리 이런 거 해주고 단순한 거예요. 꼼꼼한데 봐라. 넌 정말 예쁜 서른 살 먹은 아가씨야. 네.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쁜 아가씨야. 근데 네 마음속 여기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건강하고 체격 좋은 남자가 여기 숨어 있거든. 넌 그래서 대범할 땐 좀 대범해. 넌 야간에 막 이렇게 밖에 나가도 외진 데 가도 넌 무섭지가 않아. 그건 뭐냐면 겁이라는 걸 사람들이 먹잖아. 네. 넌 그거하고 좀 멀거든. 강하게 가지. 그리고 운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건 뭐야? 네 스스로 너한테 상을 안 주고 네 스스로 자꾸 이렇게 작게 하다 보니까 네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거야. 세상에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저 일하고 내가 부딪혀서 네. 그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 맞아. 무섭고 나는 게 막 머리도 좋지 않고 그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뛰어내기가 그 무서운 거예요. 가서 혼나고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너 삼촌이 네. 약속 하나만 하자. 네. 응? 네. 옷이 됐건 네. 너 소위 백이 됐건 네. 너 한 300만 원만 써. 300만 너 벌어놓은 거에서. 하지 말고. 네. 이 얘기는 뭔지 네. 뭔지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00을 바르든가. 옷이 됐건 미용이 됐건 뭐 피부 뭐 화장이 됐 뭐 메이크업이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가방을 정말 명품을 하나 가 네가 평생에 네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없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기회가 사야 되는 시기가 왔다면 지금이라 생각하고 살라고 권해주고 싶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존심이 자존감이나 네. 성취감은 나만이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일한 거에 내 스스로의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잖아. 자존감도 네. 느끼고 그런 것도 내가 만족감도 느끼려면 내 스스로 상주란 말이야. 서른 살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잘 살아왔어. 부모님한테 속상해 볼게. 부모님도 속세게 온 적도 없어. 맞아요.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 일찍 돈이란 거 벌었어. 그럼 묻자. 어려서부터 돈 벌었으니까 너 몇십억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없죠. 그치? 없죠. 왜 그럴까 그러면.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돈 아끼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네. 쓰지도 않았잖아. 맞아요. 삼촌이 그냥 하는 얘기 어쩌고? 네. 옷은 엄마랑 같이 안 입냐? 사이즈가 안 맞아서? 팬티는 같이 입어요. 이런 겉에 옷은 제가 캐크니까 안 입고 속옷은 같이 입는 것 같아요. 같이 빠니까. 묻는다고 또 솔직하게 얘기했던 네. 거. 네가 이게 저렇게 빠지고. 그거야. 아. 너한테 상주라고. 그래서 엄마가 조금 걸리잖아? 네. 그 정도 급을 갖다가 두 개를 살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사. 55세, 57세 먹도록 고생한 네 엄마한테도 엄마가 네 엄마는 15만 원짜리도 못 살 사람이야. 맞아요. 저랑 똑같아요. 네 스스로 질르라고. 엄마한테도 상을 주고 너한테도 상을 주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네 스스로 포만감을 느낄 것이고 네 스스로 나도 이런 면이 있고 나 대단하구나 나 잘할 수 있겠구나 나 누구랑 부딪히고 나 무슨 일이라도 잘할 수 있겠구나 꼭 그거를 해. 그게 너가 오늘 찾아온 곳에 삼촌이 주는 정답이야. 알겠니? 네. 네 스스로가 너한테 상도 안 주고 너 스스로 네 일을 갖다 인정을 안 하고 존중을 안 하는데 맞아. 세상에 누가 너를 존중해주고 세상에 어떤 일이 너를 기다려줄까? 그치? 네. 300이라는 돈 꼭 써서 적금을 해약하지는 말고 네. 거기서 대출도 받는데 네. 넌 또 이자 나가는 게 아까워서 넌 또 그 걱정할 건데 네. 네, 있는 걸로 내푼 그거 하지 말고 네. 내 스스로 기쁨이라는 걸 느껴보라. 큰 기쁨. 그리고 엄마도 당장은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금이 오기야. 그래도 세상에 의지하고 사는 건 너하고 엄마잖아. 그잖아? 엄마한테도 네가 딸로서 엄마도 서른 살 때 서른 살인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엄마 원치 않아. 알겠니? 내 딸은 더 활기차고 발랄하고 당당하고 이쁘게 치장하고 엄마 그거 원하거든. 남자 응? 만나.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도 들어주고 너에 대한 상도 주고 그렇게 되면은 간단해. 일부터 바뀔 거야.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구차하게 순전히 백업이고 시다잖아. 맞아. 시다. 응?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네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은 공평해. 삼촌은 지금 뭐 신을 뭐 섬기고 이렇게 살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공평해. 공평하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너는 하나부터 30까지 굉장히 힘들고 아프게 살아왔거든. 32부터 네 미래가 굉장히 좋아. 그럼 내일 모레면 바로 31이야. 그치? 네. 32. 좋아진다고 그랬지. 결혼? 너 데리고 가면 무조건 대박이지. 진짜요? 너 데리고 가면 로또지. 야, 나이 30에 모태솔로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 돼? 너 근데 진짜? 너는 정말 모태솔로 거야. 어떻게 맞추시는 게 너무 신기해. 야, 손이나 잡아봤니? 진짜 혼도 안 잡았어.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한 번 더 이렇게 스치는 것도 내가 없고. 부담없어. 내가 이게 나오는 대로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래? 네, 네, 진짜. 손도 안 잡아봤으면 네. 요것도 안 잡았겠네. 네. 나 다 놀랄 거야. 이거를 막 그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저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도 너 레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싫어하니까 만나는 걸. 눈도 높고. 믿지 마. 네. 시집도 좋은 데 갈 거고. 아. 잘 갈 거야. 아, 진짜 잘 가고 있어. 31살, 그러니까 너는 내년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아. 터닝 포인트는 너의 운세가 바뀌고. 근데 막연하게 그러고 있지 말라란 말이야. 너한테 상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너나 엄마한테 그냥 오너지 두 사람한테 너한테만 쓰라고 하고 싶은데 너는 또 엄마가 걸려서 너 못 쓸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150만 원, 엄마 150만 원, 네 돈으로. 내 돈으로. 엄마한테 150 내달라고 그러면 엄마 죽으면 죽었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니까 안 한 말지. 꼭 그래서 엄마한테도 상을 드리고 너한테도 상을 줘. 알겠니? 네. 진짜 그러고 나봐. 네가 네 스스로 너한테 뭐 명품 시계를 하나 차라고 하고도 싶은데 그러려면은 정말 그건 돈이 더 비쌀 거니까 백팩을 뭐 150짜리를 산다든가. 근데 뭐 이렇게 미용 이렇게 옷 하는가 보다. 네. 그런 가방 같은 거 자신감 있게 아까워서 못 쓰지 말고 모든 건 소비품이야. 모든 건 소비가 되고 모든 건 닳아 없어진단 말이야. 네. 과감하게 사고 과감하게 들고 다녀. 그런 게 효과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여자들이 왜 백을 하는 거 명품 가방을 왜 좋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바지 낡은 거 입고 다니면서 가방 그거 하나가 맞아요. 그냥 자기가 커진 거 같고 자기가 세상에서 존중을 받는 거 같고 그건 어떻게 보면 나만의 그걸 즐거움을 갖다 느끼기 위하지만 내 스스로 나한테 상을 주는 거. 삼촌도 유일하게 명품이 요거 꼴라 하나 있어. 시계. 차야 뭐 활부로 나요. 차는 요즘에 다 활부로 사니까. 맞아요. 차는 뭐 나쁜 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상을 주고 내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 꼭 그게 난 오늘 너한테 정답이야. 네가 다 이뤄져 있는 자괴감 거의 네가 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아무 목표 설정도 없고 목표 의식도 없고 그럴 때 내가 구슬하라고 그럴까 너한테 아니면 뭘 하라고 그럴까 아니지 너한테 상 줘 꼭 써라 정말 그리고 썼는데도 네가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직장이 안 잡히고 삼촌한테 따지러 가 정말 그 정도 삼촌이 다시 사줄게. 와. 삼촌 그 정도 능력은 돼. 그렇게 없이 살지는 않아 삼촌. 하고 싶은 건 나도 다 하고 살아. 너하고 틀려.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게 답이야. 그러고 나면은 술탈에 풀릴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일 먼저. 와 일이 진짜. 그리고 가장 큰 것도 너 스스로가 너한테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이해가지? 네. 오늘 쉬는 날이잖아. 네, 반차 쓰고 왔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 그냥. 가다가. 가다 사요. 바로. 바로. 정말. 오늘 너한테도 오늘이.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이지? 갑자기 쥐날이네. 쥐날. 날도 너한테 괜찮아. 돈은 이럴 때 써.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아끼고 살들이 버는 거야. 알겠지? 네. 가방을 감춰주고 싶어.
진짜 쓰는 법을 전혀 모르겠어. 백팩이 내 건. 너 지금 들어 가방 이렇게 살짝 들어봐봐. 15,000원짜리 에코백이에요? 그거는 이제 거적대기가 지금 너는 버리지는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거는 따로 사용처를 따로 한번 도시락 가방 이런 걸로 그때 고민해보고 네. 그만한 사이즈의 가방을 꼭 사. 지금 가다가 엄마도 하나 사다 줬고. 알겠지? 엄마도. 엄마 그리고 뭐 반품 안에 환불 안에 뭐 하고 그러면은 우리 내가 엄마 다시는 엄마한테 안 해줄 건데 이게 엄마 마지막이라고 받으라고 엄마한테 내가 감사 선물이고 엄마 내가 사실은 갖고 싶었다고 내가 이제까지 이런 거 갖지 않았잖냐고 근데 나만 가질 수가 없어서 엄마랑 똑같이 한 거라 그러니까 엄마 두 말도 하지 말고 받으시라 그래야 내가 이거 들고 다닐 수 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알았지? 네. 그런 모습을 너는 엄마는 너를 그런 모습을 갖다 엄마는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좋아하시는 거죠 내 딸도 다른 딸들처럼 이쁘게 내 딸은 착하고 다 좋은데 할머니 같은 근성 싫을 것 같아 이해가지? 네 아 진짜 가방 사고 삼촌 전화번호야? 생각도 못했어요 삼촌한테 네. 사고 인증 사진 좀 보내줘 네. 삼촌이 그럼 파리바게트 뭐 쿠폰이라도 내가 보내줄게 케이크 쿠폰이라도 알았지? 네. 진짜 어떻게 네. 너한테 상을 주란 말이야 그게 너한테는 정말 필요해 속상해 만약에 삼촌 조카였다면은 네. 아까 너를 참 보고 있는데 삼촌 눈물 날라 그랬거든 싫어 그 정도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네가 막 삼시세끼 못 먹고 막 궁상떡 이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그냥 30이면 30 20대 초중반부터 아... 왜 저렇게 살지 막 그게 있잖아 맞아요 그렇게 너보다 세상에 더 어려운 사람들 많아 맞아요 그쵸. 정말 맞아요. 많거든 맞아요 그 근데 그네들은 그들 그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밝게 살거든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그렇게 찢어지고 막 나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벌고 조금씩 나아지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또 안 좋아질까? 얘기했지. 앞으로 좋아질. 서른 언제부터? 32살. 그러려면 31부터 움직임이 있을 거야. 내년. 그럼 내년에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네가 직장이 바뀌건 아닌데도 네가 그 가방 하나 들고 나가봐. 네 스스로 너가 명품이 되는 거야. 이미테이션하고 명품하고 차이는 한끗발이야. 물론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네가 이미테이션을 들고 다니면은. 들킬까 걸릴까 항상 불안해야 돼 그치? 그렇겠죠. 명품을 들고 다니면은 넌 그거 그냥 청바지 뭐 낡은 거 뭐 빤스를 엄마랑 같이 입든 말든 넌 가방 하나 같이 그 들고 다니는 그 150으로 인해서 넌 명품이 되는 거야 150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명품도 아니야 실은 맞아요 실은 그거잖아 응? 300 엄청 많더라고 근데 네가 버순석에 버른 돈 가지고 네가 이날 때까지 아끼면서 살아왔던 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알았지? 진짜 생각해보면 생각하지 말고 가다가 질러. 너 집이 어디니? 왕십리요. 저기 왕십리가 백화점 저기 백화점 저기 있잖아. 여기 강남이니까 이게. 신세계를 가든. 신세계 어디든. 여기 갤러리아는 너무 세니까 안 되고. 어? 저기 천호동 중에 현대도 있고 잠실에 롯데도 있고. 저는 진짜 가서 봐야지 또. 딱 봐서 네.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가방 두 개를 사서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산다면 색깔이라도 틀리게. 엄마랑 저랑 엄마도 모양 다르게 그러니까 바꿔서 들고 다니고 엄마는 또 어디 좀 중요한 뭐 자리 같은 거 있을 때 요거 한 거 또 다음번에 또 딴 거 중요 자리도 그런 걸 생각 그런 게 없으니까 저도 꼭 상조라이 네 꼭 가서 지르고 인증 사진 찍어서 보내 네 파이팅 힘내 너 정말 잘 살 거예요